지 이제 딱한달 되네요.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남은 지한달 됩니다. 2주 이후부터는 사용 가능하니까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은행잎 살충 배추에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요. 배추 심은 지 지금 3일? 4일쯤 됐어요. 그 배추 심고 그 다음날 비가 조금 와서 이제 배추가 몸살 없이 다잘 살았어요. 그리고 배추가 한 심은 지 열흘에서 한 2주쯤 되면 이제 막 벌레를 먹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아직 벌레는 먹지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은행 소주에다가 은행 잎을 넣은 거. 딱한달 전에 그때 은행잎 소주 그 담은 거 영상 찍어 올렸잖아요. 이게 한달 되어서 이렇게 노리끼리 해졌어요. 은행 나무에는 진짜 벌레가 하나도 안 먹을 만큼, 은행 그 기피제가, 그 벌레 기피제가 있잖아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진짜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 말씀에는 이 배추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주를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쓰면 벌레가 예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은행 달인 물까지 이렇게, 아니 달인 물이 아니고 은행 소주에다 넣은 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어이구야, 벌레 도망간, 이거 벌레 하나 있는데 뿌려줬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지금 뿌려주고 예방 차원에서 뿌려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벌레 먹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아직 안 먹었고. 지금 물과 희석을 반반 정도 희석을 했는데, 너무 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 희석량은 조금 더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반으로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영상 다시 한번 더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무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올라왔어요. 이거는 며칠 더 있다가 이렇게 뿌려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은행 달인 물 지금, 뭐죠? 8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은행이 파래요.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2주 정도만 있으면 쓸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벌레의 완전 기피제라고 합니다. 이거 꼭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배추 영상 다시 한번 더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농부였습니다.